유리의 형태는 가장 초기 유리 형태는 만들어졌죠. 자연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죠. 자연이 유리를 만든 거지. 그다음에 라바, 용암이야. 근데 뭐로부터 용암? 볼케이닉 이럽션. 볼케이닉이 뭐죠? 화산의 이란 뜻입니다. 화산의 이럽션 분출이죠. 화산의 분출로부터의 용암이 식어지죠. 그래서 퐁 형성하는데 돌 형성에 바위 시디언이라고 불리는 바위 어머니 이름이 나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그림이 있겠지? 그치? 근데 그 옵시디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타입인데 뭐의 타입이야? 화산의 글래스 거죠. 화산에서 나오는 어떤 유리 같은 그다음에 봅시다. found 하다죠. 발견했죠. find 과거이지. 많은 use 사용을 발견했죠. 뭐에 대한 이런 hard 다 힘든도 있지만 단단한도 있죠. 단단한 sharp 날카로운 material 물질에 대한 뭐 같은 obsidian 같은 그죠. 근데 그것이 is shaped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뭐로 만들어진 거야? 커팅 툴. 자르는, 도구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웨폰, 무기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구슬로 만들어지는 거야, 구슬. 구슬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쪽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Humans found many uses for a hard, sharp material like obsidian, which could be shaped into cutting tools, weapons, and beads. 다이아몬드인데 뭐에 대한 다이아몬드? 이런 타입의 유리에 위한 다이아몬드는 디멘드는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디멘드는 수요죠. 이런 타입의 유리를 위한 수요는 하이 높죠. 또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옵시디언은 was not available. 이용 가능한이죠? 이용 가능하지 않죠. 어디서?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있는데도 없고 없는데도 있다는 얘기죠. 더스는 그래서죠. 그래서 그것은 퍼플한 무슨 인기 있는 트레이드 거래 무역의 물품인 거죠. 어머 뭐뭐 사이에거든. 사이에 스톤에이지 하면 석기 시대죠. 석기 시대의 뭐에 컬처 문화에 있어서의 아주 인기 있는 거래 품목이었다는 얘기죠. 반짝반짝하게 이쁘니까 그렇겠지. Demand for this type of but obsidian everywhere. 맥이 동사인데 동사로서는 부족하다. 인간들은 부족했죠. 뭐가 부족했어? 테크놀로지? 기술. 기술이 부족했죠. 근데 어떤 기술? 팩처 제조하다죠. 이렇게 하면 제조가 부족했죠. 자신의 유리를 부족했죠. 의존하다죠. 독점적으로 이런 얘기든 독점적으로만 이란 말은 그것만 사용했다는 얘기지. 독점적으로 뭐에 의존했어? naturally 자연에 자연적으로 formed 생된 유리에 의존했던 거죠. 유리를 사용했겠지. 그치? 네. For thousands of years humans lacked the technology to manufacture their own glass and relied exclusively on naturally formed glass. 이제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레코드 기록이 했다면, 근데 뭐의 기록이냐면, 로마의 역사가들의 기록이 했다면, 셀러스, 항해사들이 디스커버, 발견했죠. 발견하다지? 뭘 발견했어? 글래스 메이킹, 유리 제조하는 방법을, 제조법을 발견한 거죠. 바이 액시던트는 뭐냐면 우연이란 뜻이에요. 우연히. 우연히 발견한 거지. 로마 사람들. According to the records of a Roman historian, sailors discovered glass making by accident. 그들은 헤드푸, 이걸 나중에 이제 과거하려고 배울 텐데, 놓았는데, 돌을 놓았지. 근데 뭐의 돌? 보다 제대 돌을 놓았지. 그래서 fire 불에다 놓았죠. 근데 불이 어떤 불이냐면 만들어진 어디서 만들어진 해변에 만들어진 불. 소다 이슈가 뭐지? 네, 소다 이슈가 이쪽에 무슨 있니? 없어? 소다 이슈랑 놓나봐. 그죠? 그럼 그들이 나중에 디스커버 뭐라고?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어? 멜티드 녹았죠. 차가워졌죠. 그래서 형성했는데 뭘 형성하게 된 거야? 유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지. 모르겠지만 소다 애쉬의 돌들을 어디 놓나 봐. 둘에다. 그럼 그게 나중에 식혀지면서 유리가 변하나 보지? 그렇죠? 소다 애쉬 좀 이따 인터넷 찾아봅시다. 원래 소다가 뭐니? 그냥 베이킹 소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였지? 알지? 네. 다음에 they had put stones of soda ash into a fire built on the beach. They later discovered that the stones had melted and cooled to form glass. 네, 다음에 역사가들은 estimate 하면 평가하다, 추정하다는 뜻이에요. 추정하다. 역사가들은 추정하죠. 뭐라고 추정하냐면 이런 breakthrough가 뭐라고 했지? 뭔가 새로운, 깨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큰 발전, 혁신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혁신, 어디서 혁신? 언더스 이해. 근데 뭐에 대한 이해? 글래스 메이킹. 유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해, 이런 혁신이 to place 하면 발생하다. 네, 발생했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 발생했어? 대략 6000년 전에 발생했다는 거죠. 되게 오래됐네. 그치? 6000년 전에 이런 걸 만드는 걸 알겠다. Historians estimate that this breakthrough in the understanding of glass making took place about 6,000 years ago. 아, 미리 한번 들어보고 가야지. 넘겨야 되지. 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 첫 번째 오브젝트가 뭐라고? 오브젝트? 물건. 근데 어떤 물건이냐면, 여기서 꾸며주는 거, made from the, 여기서부터 꾸며주는 거, 만들어진. 근데 뭐로부터 만들어진? 얘는 또 얘를 꾸며주는 거지? 네, 제조된 유리로부터 만들어진 첫 번째 물건은, 그 물건들은 뭐냐면, 작은, 뭐였어? 비리아가 뭐였죠? 구슬들이었죠. 그치? 네, as 뭐 하면서, glass making, 유리 만드는 것이 develop, 발전하다지? 유리 만드는 게 발전함에 따라서 크래프트 피플이 뭐냐면 그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장인들이라고 많이 하지. 이런 제조하는 사람들이 시작했죠. 뭘 시작했어? 만들기 시작했죠. 뭘 만들기 시작했어? larger 더 큰 사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에 구슬만 만들다가 좀 더 크게 만들기 시작했지. 이제 The first objects made from manufactured glass were little beads. As glass making developed, craftspeople began making larger objects. 그들은 랩했던 랩. 랩이 뭐죠? 랩? 싸죠. 싸다. 포장하다는 얘기. 쌌죠. 스트링, 줄, 무의 줄. 유리의 줄들을 쌌죠. 어디 주에? 코어 주에. 뭐로 만들어진? 점토로부터 만들어진. 원래 코어가 무슨 뜻이냐면, 중심, 핵심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점토로 가운데를 만들고 그 주위를 뭐로 싼 거야? 유리로 된 줄로 싼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오른쪽에 없니 그림? 그냥 로마 컷만 나와있어. 네, 이렇게 사용하면서 뭘 사용하면서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사용하면서
글래스 메이커, 유지 유리 제조업자들은 쿠드 크레이트 만들 수 있었는데 오브젝트 사물을 만들 수 있었죠. 어떤 사물이야? 예전 문법 할 때 SS 문법 했거든요. SS가 뭐였지? 뭐만큼 뭐만 아니었지? 뭐만큼 뭐야? 컴플렉스 복잡한 사물들을 네, 만들 수 있었죠. 뭐만큼? 퍼퓸 볼트 하면 퍼퓸이 향수야. 향수병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뭐로부터? 유리로부터. 그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향수병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대. 맞아. 그러니까 전토로 옆에다 대고 옆에 위다 옆에다 그걸 싼 이렇게 했나 보지? 거기다 뭐 담아놓는 걸, 그치? 네. They wrap strings of glass around a core made from clay. Using this process, glassmakers could create objects as complex as perfume bottles from glass. 그러나 이 work, 네, 이 일은 difficult, 어려웠고 그리고 expensive, 비쌌죠. 그래서 단지 the very health, the 플러스 형용사 뭔가 사람들이거든? 부유한 부자들 얘기하는 거, 부자들. 부자들만이 could purchase. Could purchase? purchase 뭐라고 했지? 구입하다라고 했지? 구입할 수 있었던 거죠. 뭘, 유리를 구입할 수 있었던 거죠. 옛날에 부의 상징인 유리였겠네. However, the work was difficult and expensive. Only the very wealthy could purchase glass. 됐지? 이 그림이 뭐 나온 게 없나?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부는 거밖에 없어요. 아, 로마 시대 이게 로마 시대 아까 이게 그건가? 로마 시대라고 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네, 다음에 그다음 게. 네스트 다음번에 브렉스루 브렉스루 뭐라고요? 혁신. 근데 어디서 혁신? 유리. In glass production 유리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은 came 왔죠. 언제 왔어? 대략 기원 BC는 기원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원전은 30년쯤에 온 거죠. 맞죠? 지금부터 한 2100년 전에 온 거죠. 이것이 언제냐면 glass blowing 유리를 부는 것이 was invented 수송태서 발명되어졌던 거죠. 어디에서? 이곳에서. 그죠?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현대 레바논이 뭐야? 시리아 지역이래. 아마 이거 이제 유리를 불어서 만드는 기술이 만들어졌나봐. 이제, 이쪽에 나오죠? The next breakthrough in glass production came around 30 BC. This is when glass blowing was invented in Phoenicia, modern day Lebanon and Syria. 네, 바이아인지 뭐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브로잉. 불으로써, 물 통해서, 메탈, 금속, 튜브, 막대를 통해서 불으로써, 어디 안으로? 럼프, 덩어리죠. 네, 뭐의 덩어리? 녹은 유리의 덩어리 안에다가 금속 막대를 통해서 바람 불으로써. 글래스 블로우, 보통 이해부터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유리를 부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인플레이트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뭐 할? 인플레이트? 인플레이트 뭐죠? 부풀게 하다, 부풀리다, 부풀릴 수 있는 거죠. Like 뭐처럼? 풍선처럼. 됐지? 여리가에서 녹았으니까 이렇게 흥분을 할 거야. 그때 이제 불을 붙여도 바람을 붙여도 불 푸는 거죠. By blowing through a metal tube into a lump of melted glass, a glass blower could inflate it like a balloon. 이런 기술은 enable 많이 했던 것 같은데 enable 뭐죠? 가능하게 하다. 네, 가능하게 했죠. 뭘 가능했어? The greater, 더 커다란. A greater 하면 다양한 행동. 더 많이 커다랗게 다양한 form, 형태를 가능하게 한 거죠. 무엇보다 이전에 possible, 이전에 가능한 것보다.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바꿀 수 있었던 거지. 그치? This technology enabled a greater variety of form than previously possible. 이제 어렵니? 아니요. 설명하지. 다른 말만 설명하지. 네. 다음에 그것은 또한 decrease. decrease가 뭐라고요? 감소. 감소시키다죠. 그것은 또한 감소시켰죠. difficulty 어려움을 감소시켰죠. 근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일하는 어려움이죠. 뭘 가지고 일하는? 유리를 가지고 일하는 어려움을 감소시킨 거지. 그리고 롤랜드,
네, 로드. 로드는 거기서 보면 낮춘 거죠. 뭘 낮춘 거야? 코스트. 비용을 낮춘 거죠. 뭐의 비용? 유리 생산의 상품, 그러니까 프로덕트, 유리 상품의 비용을 낮춘 거죠. 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유리값 좀 떨어졌겠지.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for the first time 하면 처음으로죠. 처음으로 그것은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practical. practical 하면 실용적이냐? 실용적이게 된 거죠. 사용해. 근데 뭐에 사용해? 유리를 사용, 유리를 사용하는데 유리 사용에 실용적으로 된 거죠. 네. 무 이상, 다 무 이하에서, 무, 모델은 너무 이상이죠? 무 이상. 비례하고, 단지 구슬과 향수병 그 이상을 위한 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게 된 거야? 더 실용적으로 된 거죠. 그치? It also decreased the difficulty of working with glass and lowered the cost of glass products. For the first time, it became practical to use glass for more than just beads and perfume bottles. 아, 이게 굳이 설명하자면 이 가짜 주어고요. 투야가 진짜 주어야. 주어가 너무 길 때는 진짜 주어를 뺀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유리를 사용하는 게 더 실용적으로 된 거죠. 그치? 네, 다음에. 로마 임파이어, 로마 제국은 런, 배웠죠. 뭘 배웠어? 새로운 글래스 블로잉, 유리를 부는 메서드, 방법을 배운 거죠.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았나 보네. 네. 무와 함께, 워크샵, 작업실이죠? 작업실? 워크샵 뭐라고 할까? 작업방? 어, 작업방? 아무튼 작업공간. 어디서 해? 그것의 콜로니어라면 식민지에란 뜻이야. 그것의 식민지의 테리토리, 영토에 있는, 네, 워크샵과 함께, 그것은 인트로 소개했는데 뭘 소개했냐면 프로세스 과정을 소개한 거죠. 뭐에? 다른 부분에. 근데 어디에 다른 부분? 미들리스트 하면 중동이죠. 중동과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다른 부분에 이 과정을 이런 이렇게 하는 절차들을 소개했던 거죠. 맞아요. The Roman Empire learned of the new glass blowing method with workshops in its colonial territories. Introduced the process to other parts of the Middle East, Europe, and North Africa.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오, 옛날 거 이거 언제, 언제 거야, 이게? 끝이야? 네. 거기 이상하게 끝났어?